Are you listening? Damn. Yeah. Yeah. 안녕하세요. 광운대 화학과 김양래 교수입니다. 광운대학교 화학과는 바이오 센서, 첨단 소재, 에너지와 관련해서 다양한 어떤 연구 테마를 가지고 여러 학부생들을 잘 길러내기 위한 그런 커리큘럼 그리고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광운대학교 화학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화학과는 이제 1988년 신입생을 맞이하고 그다음에 처음 이제 신입생을 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이제 큰 여러 교수님들을 모시면서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지금 총 9분의 교수님, 그다음에 150명이 넘는 학부생과 20여 명이 넘는 대학원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앞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바이오 소재 및 에너지, 첨단 소재와 관련해서 주로 연구 테마를 가지고 많은 연구를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서 광운대학교 화학과가 다른 학교의 화학과랑 비교했을 때 장점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제 학부 연구 인턴 제도라는 그런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주로 학부 3학년 혹은 4학년 학생들이 직접 교수님의 연구실에 참여해서 연구 성과를 내는 이런 독특한 제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결과 어떤 국내외의 어떤 저명 저널에 논문을 내거나 혹은 특허를 내거나 혹은 산업혁명을 통해서 어떤 상용에 기여하는 그런 어떤 좋은 선례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졸업 후에 이제 학부생이 어떠한 진로를 하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어떤 연구 및 개발 분야 혹은 생산 및 품질 분야, 그다음에 뭐 상무, 영업, 기술 지원 분야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분류로 저희가 역량을 설정해 놓았고요. 이런 큰 세 가지 역량에 따라서 저희가 학과의 커리큘럼을 이렇게 진행하고 어떤 다양한 스터디, 비교과 활동 및 자격증을 이렇게 준비하면 좋겠다. 이렇게 각각의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학생들을 상담할 때 이런 내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에서는 총 9분의 교수님이 각각의 학부생들을 모두 지도교수로서 나누어서 진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거의 매학기 한 번 이상의 상담을 진행하고 특히 4학년의 경우에는 여러 차례 상담을 진행하여 학부를 졸업하고 진로 계획을 세울 때 많은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